자, 오늘부터 이제 집합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뜻과 표현 이렇게 되어 있죠. 집합. 뭐가 집합이냐? 이런 얘기지.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 자, 이 말이 중요하죠. 분명하게.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어떤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기준.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하겠다. 라는 얘기야. 뭐, 별 얘기 아니잖아, 그치, 얘는? 참고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쓰고요,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낸다. 표현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네, 그치? 그럼 5보다 작은 자연수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겠지. 이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얘는 뭘 뜻하는 거야? 기준이 뭐하다는 거지? 그렇지. 명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러면 집합이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애들, 이런 애들.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는 얘기야? 원소라고 하겠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목소리가 예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네. 목소리가 예쁜 사람들. 당연히 이거는 집합이 아니겠죠. 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는 거를 예쁘다고 볼수 있죠. 어떤 사람은 어머나 징그러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사람에 따라 기준이 뭐한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간단하게 한번 보기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중 집합인 거. 집합이라고 말했네. 누구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 얘들아? 기준이 있냐? 그 얘기야. 노래를 잘한다. 다르죠? 얼굴이 아름답다. 성적이 나쁘다. 착한 학생. 이런 것들은 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 사람마다. 10보다 작은 소수,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집합하고 원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집합 A에 대하여, small a는 A의 원소이거나 원소가 아니다. 당연하겠지. 우리 식구거나, 우리 식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그쵸? 응. 이때 각각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다. 이렇게 사용해서 나타나겠다는 얘기지. 우리 식구면은 이러한 기호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우리 식구가 아니면 식구가 아니다.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는 이 A라는 친구는 이 라지 A라는 집합의 원소면은 이렇게, 원소가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런 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n이라고 했습니다. 1은 자연수고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1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0은 자연수가 뭐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자,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n, 정수 집합, z, 실수 전체의 집합을 r이라고 할때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살펴보라. 이런 얘기네. 그쵸? 자, 0은 자연수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탈락된대. 마이너스 1은 자연수 맞습니까? 아니잖아. 그치? 2분의 1은 정수? 아니잖아. 맞죠? 루트 2는 정수? 아니고, 루트 5가 실수? 네가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별거 없죠? 사실 여기까지는. 자, 여기 이제 포커스 해가지고 있는 이 포커스가 얘들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포커스가. 자, 여기 보자,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알겠어요? 여기에는 얘들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 뭐라고? 누구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들어갈 수 있어. 심지어 별, 네모, 동그라미, 영상, 방구, 뭐, 그 다음에 열린, 뭐다 들어갈 수 있어 여기에 어떤 거든지 니네가 뭐 사실 이런 것도 다 이제 뭐 알잖아 그치 이거 뭡니까 공집합이죠 그런데 공집합도 원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 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맞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여기 보면 이런 걸 의미한다는 얘기야 자 얘를 한번 잠깐 봐봐 얘를 보면 자, 누가 있습니까?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뭐이 친구가 원소, 이 친구가 원소. 얘가 원소야, 얘가 원소.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A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얘는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소는 누가 원소야? 얘가 원소야. 얘가. 얘는 원소가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있으면 얘도 원소, 얘도 원소가 되는 거야. 심지어 뭐 굳이 말하면은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어떠한 모양으로 돼 있든지 그 상관이 없다고. 알겠어? 그냥 어떤 집합기호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하나씩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다 뭐가 될 수 있어? 원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네. 응. 자, 집합의 표현. 집합의 표현은 세 가지가 있다. 원소 나열법. 원소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나열하겠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조건 제시고, 조건을 뭐 하겠다? 제시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원소들이 원소가 될 수가 있는지를 제시하겠다.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얘기야? 벤다이어그램, 뭐 동그라미나 이렇게 네모난 어떤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실제로 벤다이어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문제 풀 때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집합의 이제 규약이라는 게 뭐냐면, 집합은 이러한 원리대로 쓴다 이런 얘기야. 약속이야, 약속. 규칙을 약속한다 이런 얘기야. 원소 나열법에서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왜? 수직선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작은 것이 왼쪽, 큰 것이 어디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게 안정적이야. 마음 심리적으로. 왜?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근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 자, 이거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원소 나열법에서 같은 원소는 뭐 하지 않는다? 중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를 이렇게 두 번, 이 두 번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한 번씩만 쓰겠다 이런 얘기야. 됐죠?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1부터 100까지를 쓰라고 했는데 무식하게 1부터 100까지를 다 적을 필요 없이. 알겠어? 규칙만 여러,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규칙만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점점점으로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됐습니까?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A는 6의 약수의 집합을, 자,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원소나열법이라는 거는 실제 원소를 집합 안에다가 다 쓰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조건제시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제시법이. 자, 이런 얘기야. 조건제시법은 틀이 있어. 틀. 뭐가 있다고 얘들아? 조건제시법은 틀이 있어. 틀. 틀이 어떻게 생겼냐? A집합이라면 A는 하시고 이렇게 집합교를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대기 하나를 그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 A라는 집합은 얘를 원소로 갖는다 이런 얘기야. 별을 원소로 갖는다. 알겠어?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쓰이냐? 별에 대한 설명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A라는 집합은 누구를 원소로 갖는다? X를 원소로 갖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X는 누구냐? 6의 뭐란 얘기야 얘들아? 약수란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만족하는 것들 우리가 계산해보면 1, 2, 3, 6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구한 게 바로 원소 나열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별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X를 가지고 우리가 표시를 하지만, 여기는, 아까 선생님이 원소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는 어떤 모양이든지 올 수 있습니다. 뭐, 별 더하기 네모가 올 수도 있고요. A 더하기 B가 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A 집합이, 뭐 극단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 A는 누구다, B는 누구다, C는 누구다가 설명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B, C를 모아놓은 게 더한 것을 원소로 갖는 게 A 집합이다. 이런 말이란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벤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의 모양이야. 알겠지? 집합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집합은 전체 집합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타원이나 원 같은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원소를 써 넣으면 돼요. 자,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원소 나열법에서는 여기 뭐가 있어야 되나, 뭐가? 콤마가 있죠, 그쵸?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콤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뭐가 있어? 규칙이 있는 거야, 알겠지? 콤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위로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겠지. 이런 거는 누가 보더라도 뭘알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 왜? 1, 2를 말하는 건지, 12를 말하는 건지 헷갈려, 안 헷갈려? 그래서 일부러 약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거리를 둬서 여러분이 나타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1부터 10까지 3의 배수의 집합 A를 원소 나열법, 조건지시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봐라라고 했네. 그쵸? 그러면 첫 번째 원소 나열법부터 한번 해보면 A는 그냥 1부터 10까지 3의 배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냥 뭐 나타내 원소를 그냥 쓰면 되니까 3, 6,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원소 나열법. 알겠어? 조건지시법은 이제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딱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야 굉장히. 자, 일단 A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X를 원소로 갖겠다 이렇게 나타내. 알겠지? X에 대한 소개만 하면 되겠지. X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 그냥 이거 그대로 하면 되겠지. 3의 뭐? 3의 배수. 근데 이렇게 쓰면 당연히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 3의 배수는 굉장히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뭐 10보다, 1보다 크다라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음수에서는 배수를 따지진 않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10보다 작은, 또는 10보다 작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11보다 작다, 11보다 작거나 같다, 다 어떻게 표현해도 똑같은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근데 조건제시법은 딱 무엇이 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냥 이러한 원소가 나오게끔만 모아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1보다 크다라고 할 필요 없어요. 2보다 크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고, 3보다 크거나 같으리라고 말해도 되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당연히 여기 표현을 어떻게 당연히 표현하는 게 좋겠니?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 굳이 어렵게 표현을 하려는 거는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인 거고, 그쵸? 우리가 이제 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A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 하신 다음에, 뭐, 3, 6, 9, 이 정도로 표현하시면 되겠네. 괜찮죠? 자. 집합의 이제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이제 뭐? 분류라고 되어 있죠. 자, 유한집합이 있고요, 무한집합이 있고, 공집합이 있습니다. 유한. 한자로 충분히 의미가 유추가 되죠. 유한. 유한 뭡니까? 있다. 뭐가 한. 한 개라는 거, 한 개. 끝이 있단 얘기지. 무한, 끝이 뭐하다는 얘기야? 없다. 공집합은 뭐 이게 빌공자. 알겠지? 비어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유한계의 원소로 이루어진 거 무수임하는 걸, 무수임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 무수임 많습니까? 무수임 많은 거는 많지만 정확히 말하면 셀수 없는 게 무한집합이야. 이렇게라는 거 자체는 뭔 말이야? 이렇게라는 걸 내가 센 거잖아. 1쪽에는 사실은 많은 거지, 그치? 근데 1쪽이라는 거는 당연히 무슨 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왜? 카운트가 되냐 안 되냐 차이야. 알겠어? 무한집합은 뭐 그럼 무한집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그냥 가장 간단한 거뭐 자연수 같은 것도 무한집합이죠. 셀수 있습니까? 못 세죠. 뭐 짝수도 마찬가지고 홀수도 마찬가지고. 그치?
자, 공집합이라는 거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 하나도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한 거니? 카운트 한 거잖아. 카운트를 하려고 보니까 하나도 없다는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 공집합을 어디다가 포함시키기도 하냐? 유한집합에다가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유한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끝이 있다. 내가 쉽게 말하면 끝이 있다라는 거는 셀수 있다 그 말이야. 양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셀수 있냐 없냐 차이라고 오늘 보는 게더 정확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집합은 이제 이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하겠다? 나타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기호는 공집합이야. 얘도 공집합을 나타내는 거 알겠어? 자, 그런데 만약에 뭐 이렇게 이러한 집합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집합이 딱 했을 때 얘는 그러면은 뭐니?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알겠니? 그냥 이렇게 생겨 먹은 A집합의 원소일 뿐이야. 이해되겠어? 생긴 게 똑같다고, 생긴 게 똑같다고,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공집합은 아니라고. 알겠니? 니네가 집에서는 아들 역할을 하지만 학교 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학교가 선생님 니한테 아이고, 아들 왔어. 이러지 않잖아. 상황에 따라 당연히 뭐야? 불려지는 게 다르고, 대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야. 똑같은 거라도. 마찬가지라고. 얘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게 맞다고. 알겠니? 그런데 집합 안에 들어와서는 그냥 공집합과 같은 모양을 한 그냥 하나의 원소일 뿐이라고. 그냥. 집합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되시겠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따 우리가 다 종합해서 할 건데, 뭐 해보죠. 원소 몇 개니, 원소? 세 개야, 세 개. 어떻게 세 개?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 어떠한 모양이든지 들어올 수 있다. 집합 안에 들어온 이상 너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원소야, 너는 그냥. 알겠어? 너는 뭐라고? 원소. 네가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있을 때 너는 뭐라고 불리는 거야? 공집합 이렇게 불리는 거야. 알겠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는 이렇게 막 선생님 역할도 하고 막 어른의 역할을 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막 선생님 부모님한테 가가지고도 막 선생님이 막 이렇게 선생님 역할하고 막 그러겠니? 아니야. 거기서는 선생님이 그냥 아들인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밖에 나왔을 때 공집합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안에 들어가면 그냥 누구인 것뿐이야? 원소인 것뿐이야, 그냥 얘는.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갑시다. 선생님이 유한집합은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지? 셀수 있는 집합.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자고. 무한집합은 셀수 없어.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셀수 있으면 유한이야. 뭐 이렇게든 일쪽에든. 그 말이잖아. 야, 여기 이렇게야, 이렇게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세보는 거 아니야. 셌더니 이렇게란 얘기 아니야. 그거는 유한 개념이라고. 셀수 없는 거는 몇 개라고 말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유한계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뭐할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A집합이 만약에 1, 2 이렇게 있으면 A집합 몇 개니?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 수학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뭘로 만들어? 기호로 만들어, 다 그냥. 그래서 한글로 안 씁니다. 그냥 A 집합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 안 물어보고, 왜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 사람한테는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미국 사람은 이렇게 써놓으면은, 엥? 이거 뭐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수학은 사실은 어느 나라 가더라도 다할수 있어. 왜? 똑같은 기호, 똑같은 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호를 만드는 거야. 어느 나라의 언어에 국한되지 않게. 그게 바로 뭐냐? N, A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아, A 집합의 뭐? Number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당연히 여기는 자, N 잘 들어. 여기는 누가 들어오는 거니? 누가 들어와 여기는? 여기 누가 들어와? 집합이 들어온다고. 누가? 당연히 A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A의 집합을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누가 들어올 수도 있냐? 얘가 들어올 수도 있죠. 이거 집합이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답이 뭐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이 집합의 넘버, 원소는 몇 개니? 그 뜻이라고.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 답 뭐야? 3 하면 끝나는 거겠지. 알겠어? 네. 좀 헷갈려요? 자, 봐. 좀 봐. 답 뭐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1 아니에요? 답 뭐야? 1이야? 0. 0이지, 0. 해석해봐. 공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그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집합이잖아. 단독으로 쓰였으니까. 단독으로 쓰였잖아. 단독으로 쓰였잖아. 원소로 쓰인 게 아니잖아. 공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몇 개? 0개. 몇 개? 하나. 하나, 이렇게. 몇 개? 한 개라고, 한 개. 왜? 이 집합이 원소는 몇 개냐? 그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올 수 있다고? A, B 이런 것들만 올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여기 봐. 참은 거지? 참은 거지? 참. 참 맞아요? 네. 다 맞아요? 해석합시다.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이 말이라고. 몇 개? 한 개. 한 개.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그 말이라고. 몇 개? 한 개. 한 개. 오케이? 자, 보기 4번입니다. 다음 집합에 대하여 유한집합, 무한집합, 궁집합 한번 얘기해보자. 3의 배수. 4의 배수 몇 개는 셀 수 있어? 무한. 무. 두 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 유한. 유한. 맞죠?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홀수. 유한 맞죠? 1보다 작은 자연수. 궁집합. 궁집합이니까? 얘는 뭐냐? 따로 그냥 궁집합 쓰는데 얘는 뭐라고? 유한. 알겠습니까? 얘 원소 몇 개? 한 개. 한 개. 유한. 유한. 알겠지? 네. 3번을 유한집합을 써준다고요? 아니, 이제 여기는 공집합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으로 답은 쓰면 돼. 근데 공집합은 유한집합으로 보면 된다고 해. 자, 공집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라고 얘들아? 부분집합이야.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 말이 나오면 안 돼. 왜? 부분집합을 아직 배우질 않았는데 이 말이 나오면 어떡해. 어쨌든 부분집합이 뭔지 알아볼라. 잘 몰라? 어쨌든 그 원소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자, 뒤에서 배울 거야. 어쨌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뭐라고 얘들아? 부분집합.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타낸다. 이게 이제 부분집합 표시야. 어쨌든 이거 뭐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넘어가.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으므로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그래서 이거는 0개야. 알겠니? 알겠어?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야. 원소가 0인 집합이지. 알겠니? 우리가 이 집합을 배우기 전에는 0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뭐 했어요? 개무시했어요. 왜? 의미가 없으니까, 0은. 0을 마치 뭘로 사용했냐? 없다를, 없다 표현을 보통 0을 많이 썼거든. 맞죠? 근이 없다. 근이 0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혼선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데, 집합 안에는 어떤 것이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당연히 0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 0은 원소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소가 몇 개인 거야? 하나나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것은 이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므로 원소가 몇 개인? 한 개. 한 개인 집합이다. 그래서 얘는 한 개. 됐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얘는 이 집합에 우리가 이거는 배웠지. 뭐라고 배웠어? 무슨 기호? 원소 기호.
맞지? 얘는 이 집합의 원소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겠네요. 맞죠? 처음에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히 잡으셔야 복잡한 걸로 들어갈수록 헷갈리지 않습니다. 알겠어? 복잡한 문제가 여러분이 잘 안 풀리는 문제는 처음에 개념을 설렁설렁 한 거야. 알겠어? 자, 이 질문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 A가 이렇게 생겼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PQ를 한번 구해보자. 어? 얘들아,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배워서? 무슨 표기법? 조건? 제시법. 다시, 무슨 표기법? 집합의 표기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외우는 게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원소를 나열하는 거야. 원소 나열법.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뭐 한다고? 제시해 준다고.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그램이라는 말은 이제 그래프, 표,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도식으로 나타낸다. 그런 뜻이야.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림으로 나타낸다. 그램.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자, 그러면. P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조건 제시법 이렇게 해석해요. 자, P라는 집합은 A하고 B를 더해서 원소로 갖는다. 이 말이라고. 알겠니? A, B가 아직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A하고 B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그 뜻이라고. 알겠지? 자, A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야? A 집합에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고, B는 어디서 가져오겠다는 거야? B도 마찬가지 A에서 가져오겠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들아, A는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A는 246 246이 가능하겠죠? 자, B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마찬가지 246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네. 아, 맞잖아. A, B 둘 다 A에서 가져오니까. 네. 선생님, 여기 있는 A하고 B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A하고 B하고 다르다고 누가 얘기했어, 지금? 문자가 다르면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A, B는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야 다른 거야. A, B는 미지수야,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쓰더라도 다르다는 표현이 없으면 A, B가 뭐 할 수도 있어? 같은 것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P라는 집합은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하고 뭐해서 더해서 만들어진 값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하나를 딱 기준을 잡아줘. 얘 기준 잡아서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 얼마야? 4. 4. 오케이? 6. 그 다음 얼마? 8. 이렇게 되겠지. 자, 너 됐고 이제 이자면 너 기준 잡아줘. 얼마야? 6. 자, 집합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똑같은 것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6, 8까지는 안 쓴다는 얘기지. 뭐만 쓰겠다? 10만 쓰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얘는 그럼 이제 8, 10은 안 쓰고 뭐만 쓰겠다? 12만 쓰겠다. 이게 바로 P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Q라는 집합은 AB를 뭐해서? 곱해서 만들겠다. AB 소속이 A는 라지 A 집합에서, B는 누구 집합에서? 라지 B 집합에서. 그렇죠? 그러면 A는 어떤 것들이 가능합니까? 2, 4, 6이 가능하고요. B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죠? 마이너스 1, 0, 1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우리는 곱해서 누구를 만드는 거야? Q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 됐어? 항상 어떻게 하냐? 하나 기준 잡아주면 된다고. 알겠지? 자, 곱해 얼마야?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 다음 뭐가 돼? 마이너스 4, 0, 4. 어? 근데 0은 있으니까 너는 안 쓴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6, 0, 6 이렇게 쓰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써도 틀린 답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예쁘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마육, 마사, 마이, 영, 이사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조건 제시법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얘네가 뭐냐면 명령어. 뭐라고? 우리 컴퓨터에서 명령어 있잖아. 지시어, 알겠지? 얘하고 얘를 더하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알겠어? 명령어. 됐어?
당연히 여기는 어떤 것이든지 뭐 할 수 있어? 올 수 있어. 여기가 복잡해지면 문제 난이도가 뭐 하겠니?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확인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보면 되고요. 선생님은 변형 문제를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밑에 있는 발전 문제까지도 다 풀어보는 거야. 근데 뭐 갑시다. 자, 다음 보기 중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을 올바로 한번 골라봐라, 이런 문제야. 자, 3의 양의 배수 돼요, 안 돼요? 당연히 탈락이죠. 그쵸? X를 뭐 하겠다는 거야? 원소로 가지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X가 누구냐? 3N이래, 3N. 그러면 N은 누구야? N은 이렇게 돼. 그럼 1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3. 뭐, 6. 이렇게 되겠지? 6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18.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너는 통과. 이렇게 되겠지. 18의 양의 약수.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어, 말도 안 되죠? 1도 없고, 그쵸? 이거인 3의 배수.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다음 뭐가 됩니까?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죠? 자, 다음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야. 자, 봅시다. 비역번, 참거짓. 참 맞아요? 네. 어떻게 읽으면 돼? 공집합의 원소 몇 개니? 0개. 정답. 스스로 이렇게 반드시 하라고 해? 네. 니은번 참 맞아요? 아니요. 거짓이에요? 네. 자, 좌변 뭐예요? 좌변의 답. 1. 1. 얘는 공집합 아니라고? 네. 우변 답 뭐예요? 1이죠? 마이너스 5 하나 있으니까 원소. 맞지? 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지. 틀렸죠? 그쵸?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참이겠지. 뭔 말인지 알지? 네.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인 거야? 거짓인 거야. 괜찮습니까? 네. 자, 디귿번 갈게요. A하고 NA하고 NB가 같다. 이거 뭔 말이지? A의 원소의 개수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 같다. A하고 B하고 같다. 참 거짓. 거짓. 거짓이죠, 당연히. 그쵸? 응. 거짓. A, 자, A는 X를 원소로 하겠다. 근데 그 X가 뭐야? 이거야. 그치? 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딱 해보면은 실수인 X값 누구밖에 없습니까? 3밖에 이 정도 뭐 바로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당연히 A집합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니?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랬을 때 NA는 한 개냐? 이거 물어본 거죠? 참이야 거짓이야? 자, 집합을 선행을 혹시 한 친구들이 있으면 집합을 생각보다 되게 쉽게 느낄 겁니다. 왜? 일반적으로 선행할 때는 뭘로 하니까? 쉬운 교재로 하니까. 그쵸? 근데 집합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집합은 말 그대로 자동 판매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거기 안에 뭐 굉장히 싼 음료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굉장히 비싼 음료수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집합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난이도 문제로 가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기출문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꼼꼼하게 확실하게 선택지 하나하나 내가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9의 약수입니다. 9의 약수 뭐죠? 1, 3, 9죠. 그럼 얘는 몇 개입니까? 3개. 25의 약수죠. 1, 5, 25. 몇 개죠? 3개. 3개죠.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죠. 잘못됐네요. 답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어, 옳은 것만 고려하겠으니까 기억과 리얼이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죠? 네.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변형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두 집합이 있습니다. 절대값 X가 2보다 뭐래 얘들아? 작대. 그러면 당연히 뭐 있을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겠지, 그치? 얘들 참고적으로 절대값 X가 자 이렇다라고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원에서, 원점에서, 뭐에서? 원점에서, 뭐에서? 따라해, 원점에서.
거리가 A보다 작은 것들 찾아라 이 얘기라고. 다시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뭐한 거? 작은 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를 찾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원에서 거리가 얼마가 된다고? 5란 얘기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5, 이쪽으로 뭐? 네. 5 이렇게 있겠지. 네. 얘가 안 되는, 얘보다 작은 누구 구하라는 거야? 정수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서까지 당연히 마사에서 어디까지가 되겠어? 4까지가 되겠지. 절대값에 대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0에서 x까지의 거리가 얘보다 뭐한 작은, 얘보다 뭐한 큰, 이런 말이라고. 알겠지? 됐어? 네.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얘는 이거야. 자, 얘는 이거는 딱 봤을 때 이거는 0보다 작다라고 돼 있네. 그래 안 그래? 네. 이거 여러분이 2차 부등식 열심히 공부했으면 보자마자 MB는 몇 개입니까? MB는 몇 개? 몇 개? 공부를 이렇게 하니까 이 새끼들아 빵빵 나는 거야. 2차 부등식 2번 시험범위 아니었어? 기말고사? 맞아 안 맞아? 근데도 몰라 이거 보자마자? 이거 연계지 연계.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 안 맞아?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생각나 안 나? 생각났어 진짜로? 무조건 누적이야. 고등학교는 더군다나. 알겠니? 일회용이 아닌 일회용품이 아니야. 배운 것들 다 내가 다시 써야 되는, 재활용해야 되는 거야. 에? 기억 되살려라. 생각 안 났으면. 얘는 이거잖아. 판별식 해봐도 알잖아. 그치? 그리고 사실 얘는 어떤 생각이 나야 되냐? 우리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왜? 왜 제곱을 가지고 표현하냐? 제곱을 해버리면 x가 무엇이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뭐가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무조건 0 아니면 양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거기다가 4분의 3을 더했으니 당연히 결과는 0보다 뭐 하겠어? 크겠지? 정확히 말하면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됐니 안 됐니? 그런데 어떻게 0보다 적은 실수가 있겠냐고. 이런 것들은 쌤이 지금 설명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이거는 집합 배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시키더라. 2차 부등식 기말고사잖아.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배운 거를 모르고 있으며. 알겠어? NA 몇 개? 3개. 3개. MB 몇 개? 0개. 두 개를 더하니까 당연히 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돼야 되는 거지. 알겠지? 꼭 기억하세요. 얘는 어쨌든 간에 얘들아 x제곱 플러스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당연히 0보다 커. 왜? 이거 완제 만들라니까? 완제 만들면은 뭐니? 이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이미 제곱의 모양을 띄고 있으니까 x라는 게 얘들아 뭐냐면 양수든 음수든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그 x를 꽉 잡아다가 어디다가 가둬버렸어? 제곱에다가 가둬버렸다고. 그럼 제곱에 딱 가둬버리면 x가 지 아무리 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 아니면 양수가 되는 거잖아.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할 때 물론 판별식으로 확인을 하면 돼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 완제 만들어버리고 상수로 이렇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0 아니면 양수. 얘는 1. 그러면 당연히 얘는 0보다 크지.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은 뭐야? 모든 실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는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누구를 원소로 갖는다고 하더라? 자,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 조건?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 S에 뭐를 구하라고? S.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사실 이런 멘트가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어렵다. 어렵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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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왜 어렵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 공집합이 아닌,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집합 S가 있대. 자, 근데 집합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데, 여기까지도 뭐 괜찮지. 그러니까는,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S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 집합 S라는 거는, 누구를 만족하냐? 이러한 이제 조건을 만족하겠다. 이런 얘기지.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S가 있다. 그러한 집합 S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개수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라고. 씨, 뭐야. 여기에서 얘들아,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뭘까요?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자연수입니다. 뭐라고요? 자연수, 정수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에게 앞으로. 알겠어? 어차피 특히 자연수는 얘들아 뭐부터 시작해? 1,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이게 정확히 뭔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X에다가 뭐부터 넣어보자? 1부터 넣어보는 거야. 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알겠니? 자,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1이 S이면 2 얘기하냐. 그래 안 그래? 그럼 6-1이니까 뭐가 되겠어? 5도 S의 원소다. 뭐지? 네가 가면 나도 가겠다. 그 말 뜻이 뭐야 얘들아? 네가 가면 나도 무조건 가겠다. 약간 원 플러스 원 느낌이야. 사실 이런 거는 맞잖아. 네가 사면 나도 사겠다. 그게 무슨 얘기야? 나는 그냥 네가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잖아. 1이 S의 원소면 5도 S의 원소다. 2라고 5는 뭐 하겠다는 얘기야? 같이 가겠다는 얘기야. 1이 S의 원소면 5가 S의 원소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1이 S의 원소인데 5가 S의 원소가 안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 조건으로 보면 1이 만약에 S의 원소가 되려면 5도 무조건 원소가 뭐야 돼? 돼야 되는 거지. 즉 1과 5는 뭐인 거야? 그냥 하나로 보면 돼. 하나로. 실제로는 두 개지만 하나로 보는 거야.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니? 자,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2는 S의 원소 이렇게 되겠지. 4는 S의 원소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2하고 4는 우리가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1 플러스 1 세트라고 보면 되겠지. X에다가 3을 넣으면 3이 S의 원소이면 3이 S의 원소다. 3은 뭐가 되겠어요? 그냥 판독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자연수 중에서 집합 S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을 한번 모아봤더니 어떻게 있어? 아, 2라고 5라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얘네는 뭘로 가요? 세트로 가는, 세트로. 1 혼자만 갈 수 있다고? 없다고. 5 혼자만 갈 수 있다고? 없다고. 물론 여기에다가 4가 된다면 2가 되고 5가 된다면 1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4, 2나 5, 1은 이미 여기 있어 없어? 있잖아. 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이해되시죠? 자, 1, 5가 세트 개념이고요. 누가? 2, 4가 무슨 개념이야? 세트 개념이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3은 뭐야? 혼자 그냥 뭐 하는 거야? 되는 거지. 즉, 집합 S라는 거는 너만 있어도 상관없겠지. 예를 들어서 S라는 원소가 2라고 5만 있어. 그래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 없잖아. 왜? 이렇게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건에 만족해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잖아. 됐니? 얘만 혼자 있어도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죠. 얘만 혼자 있어도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죠. 그 말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S가
이렇게만 있어도 되고 S가 이렇게만 있어도 이렇게 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냐 이 얘기야 S가 하잖아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있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대 1 넣으면은 5 맞 됐잖아 5 넣으면은 1 됐잖아 그래 안 그래 즉 이러한 친구들이 하나씩 있어도 되고 또 몇 개씩 있어도 돼? 두 개씩 있어도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S가 1, 5하고 2, 4가 같이 있어도 되겠지 1 넣으면 5 되고 2 넣으면 4 되고 4 넣으면 2 되고 5 넣으면 1 되니까 이렇게 있어도 되겠죠 또 어떻게 있어도 되겠어요? 1하고 5가 3하고 있어도 되겠지 이렇게도 되겠지 또 어떻게도 되겠어? 2, 4, 3 이렇게 있어도 되겠지 이해돼? 그리고 세 개가 모두 다 있어도 상관없겠지 어떻게? 응. 1, 2, 3, 4, 5 이렇게 다 있어도 상관없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일곱 개가 S의 개수가 뭐 할 수 있다?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 근데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 훨씬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S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얘는 조건에 만족해 만족하지 않아 만족 안 해 왜? S가 만약에 1만 원소로 가지면 1이 S의 원소이면 600이 1인 5도 S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5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도 S집합이 될 수가 없다고 조건에 안 맞으니까 조건에 맞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 1, 5는 무조건 세트로 와야 된다고 들어올 거면 같이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올 거면 같이 안 들어와야 돼 2, 4도 뭐란 얘기야? 세트로 같이 들어오든지 같이 안 들어오든지 3은 그냥 혼자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온다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온다 상관없다는 얘기야 세 개가 다 들어온다 상관 있어 없어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5만, 2, 4만, 3만 이렇게 돼도 당연히 이 조건 만족하잖아 두 개씩 이렇게 있을 때도 만족해 만족하지 않아? 만족하잖아? 세 개가 다 들어올 때도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잖아? 그래서 개수가 몇 개? 아, 일곱 개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쭉 풀어보시고 8번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똑같은 문제야.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 뭐를 원소로 갖는다고? 아까 뭐 공집합 똑같은 문제죠 그쵸? 자 X에다가 뭐 집어넣자? 자1 집어넣자 그럼 1 짝꿍이 누구일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지 느낌 알겠지? 자2 짝꿍은 누구일까? 8 3 짝꿍은 없고 4 짝꿍은? 4 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은 뭐 또 5 6 6 짝꿍 없겠지? 어차피 3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잘 들어봐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까처럼 그렇게 우리가 다 카운트 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집합에 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즉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개야? 선택권이 몇 개야? 선택권이 몇 개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랬죠. 얘가 안 들어왔을 때 얘도 안 들어오고 얘도 안 들어와 버리면 아무도 안 들어온 거잖아. 그치? 아무도 안 들어와 버리면 공집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그래서 몇 개가 답이 되는 거야? 일곱 개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일로 가볼게 얘는 뭐냐 얘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게 얘야 얘는 안 들어오고 들어오고 안 들어온 게 얘지 얘는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얘 즉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간 게 얘야 셋 중에 누구 들어간 게? 두 개 들어간 거
알겠어? 셋 중에 몇 개 들어간 거? 세 개 들어간 거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뒤에 배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곱 개라는 답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죠?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한번 넘어가서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부분집합. 부분집합 말 그대로 뭐야? 집합이 있어. 이렇게 B가 있어. B가 이렇게. 그런데 A라는 게 B에 이렇게 뭐가 포함된 걸 말하는 거야. 즉 B의 부분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볼게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그러니까 작은 집합의 모든 원소가 집합 큰 집합에 모여 있을 때 속해 있을 때. 알겠어요? 즉 X가 A의 원소라고 한다면 반드시 X가 누구의 원소가 된다는 거야? B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럴 때 우리는 집합 A를 집합 B에 뭐라고 부르겠다고? 부분집합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 큰 쪽이 작은 쪽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뭐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거는 무슨 기호? 원소 기호. 무슨 기호? 엘레멘트 원소 기호. 알겠지? 그런데 이거는 무슨 기호? 두 개짜리는 무슨 기호? 부분집합 기호. 무슨 기호? 부분집합 기호. 누가 더 큰 애냐? 이쪽이 큰 애야. 당연히 이렇게도 쓸 수는 있어요. 알겠지? 누가 큰 애냐?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온 쪽, 여기가 큰 쪽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타내며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말하겠다. 포함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린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부분집합의 성질.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 얘기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 5회. 뭐? 5회. 5회, 5회. 뭐가 5회냐면은, 부분이라는 단어에 대한 5회야. 자, 부분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죠? 전체가 있을 때, 우리가 전체를 부분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전체의, 뭐, 일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의 부분집합에서의 부분은 부분도 말할 수 있지만 전체도 우리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냥. 알겠어? 그래서 진짜 부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진부분집합이야. 참기름, 진짜 참기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분집합은 A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B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부분집합 맞아 안 맞아? 부분집합 맞죠?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 있으니까. 됐지? B가 이렇게 있어도 부분집합 맞아요 안 맞아요? 얘도 맞아요. 그런데 심지어 B가 이렇게 있어도 얘도 부분집합이 맞다 이 얘기야. 집합에서만큼은.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라는 것도 참이 되겠지. 나하고 똑같으니까. 왜 똑같은 것도 우리가 부분집합 관계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참이 되는 거야. 알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당연한 참이야 얘는.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소가 뭐 A집합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도 없는 거는 원소가 있는 거에 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쵸?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A가 B에 속해 있어 부분집합이야. 근데 B는 C의 부분집합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B, C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상식적인 얘기죠. 됐습니까? 네. 응. 자, 이거는 포함하다인 이거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네요. 자, 부분집합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A가 이렇게 생겼고 B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 1, 3, 5가 여기 1, 3, 5 있죠? 자, 집합 B의 원소이다. 즉, 이무의 X의 원소는 B의 원소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A는 B의 부분 집합이고 이것을 이렇게 나타낸다 라는 얘기야. 됐어? 그런데 E라는 친구는 B집합의 원소야. 얘는 그치? 그런데 누구는 아니야? A집합의 원소는 아니지. 그러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안 된, 이거 이렇단 얘기야. 그러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 맞아. 근데 B는 A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보면 얘는 아니라는 거지. 부분집합이 되려면 여기 있는 작은 쪽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뭐 해야 돼? 다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부분집합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 얘기야. 자, 공집합이라는 거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왜? 공집합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아무것도 없는 거는 만약에 A라는 집합이 뭐 얘도 A도 아무도 없다고 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서로 같은 것끼리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심지어 A가 아무것도 없어. 얘도 공집합이야. 그래도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서로 같은 집합과 진부분 집합 한번 봅시다. 아, 두 집합이 서로 같대. 서로 같대. 우리 서로 같은 거를 우리는 상등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빠졌어요. 용어 자체가. 그냥 참고로 그냥 알고 있어. 진부분 집합.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같다라는 거 알겠지? 얘들아, 같다라는 게, 도형에서는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니? ABC 삼각형하고 DEF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가 같대. 이걸 뭔 뜻이야? 그치, 도형에서는 넓이가 같다는 뜻이야. 알고 있었나요? 선분에서는 길이가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엇에 어떨 때 사용되는 같다냐에 따라서 뭐 한 거야? 다른 거야 의미가. 자, 그럼 집합에서의 A 집합과 B 집합이 같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그 얘기지. 서로 같다. 서로 그게 뭐가 같냐고. 뭐가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같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원소들이 다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헷갈리는 게 이런 게 헷갈리죠. NA하고 NB가 이거이면 A는 B다. 이러한 지문에서 순간 헷갈려 버리는 거야. 이거는 지금 뭐만 같다는 얘기니 얘들아? 그치, 원소 개수만 같다는 얘기. 이거는 뭐 같다는 얘기야? 개수 플러스 원소까지 다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거가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이거이면 이것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이면 이것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그땐 참이 되는 거지. 당연하지. 왜? AB가 집합에서 AB가 같다라는 거는 원소 개수뿐만 아니라 색깔까지 다 같다는 거잖아. 그치? 모든 게 똑같다. 합동이라는 게 합동 쉽게 말하면 그냥.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개수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겠다라는 얘기야. 그치? 같지 않다 이런 얘기. 알겠죠? 자, 진부분 집합. 어떤 집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 집합을 그 집합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A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B라는 게 이렇게, B라는 게 이렇게. 얘네들은 A의 부분 집합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부분 집합이라는 거야.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거야. 진짜 부분이야 그냥. 알겠지? 만약에 B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아니라고? 부분집합은 맞아. 그런데 약간 말장난 같긴 하지만 진부분집합은 아니라는 거야. 중요해요? 어?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A의 이런 것들은 다 A의 부분집합이야. 그치? 근데 얘는 뭐라고? 부분집합이기는 하지만 뭐는 아니라고? 진부분집합은 아니라는 얘기지. A, B가 같은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은 자, 부분집합이면서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부분집합인데 같지는 않아.
그게 바로 직무분집합이라는 거야. 알겠니? 부분집합인데 같아. 그러면 걔는 우리는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되겠습니까? 자,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A, B가 서로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고요,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한다, 이런 얘기야. 쌤이 아까 다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당연히 A는 B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알겠지? 근데 정확히 말하면 무슨 부분집합이다? 진부분집합이다. 왜? 부분집합이지만 같지는 않잖아. 그래 안 그래? 얘들아, 그럼 부분집합이면서 같은 거는 몇 개 있을까? 한 개 있겠지. 한 개, 당연히 한 개. 부분집합이면서 쉽게 말하면 얘보다 원소가 작거나 같은 거라고 했을 때 작은 것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지. 뭐 1, 또 2, 또 3도 있고, 그래 안 그래? 1, 2, 뭐 1, 3, 2, 3 이렇게. 근데 같은 거는 딱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결론적으로, 자,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빼기 1이야. 무조건 부분집합 빼기 1. 알겠습니까? 다 얘기했던 거고. 자, 봅시다. 보기 1번. A, B 사이의 관계를 한번 구해봐라. 2의 배수, 4의 배수. 누가 더 원소가 많니? 2의 배수가 당연히 많죠. 얘들아, 참고적으로 약수는 이제 큰 게 당연히 많겠지. 뭐 12하고 48하고 당연히 누가 많아? 클수록 많아. 두 개가 이제 배수, 약수 관계가 된다면. 근데 배수는 뭐 할수록? 작을수록 당연히 많겠지. 맞죠?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자, 9의 약수하고 3구는 당연히 얘가 더 많겠지. 왜? 1, 3, 9니까. 맞죠? 자, 얘는 원소가 몇 개입니까? 0? 마 1? 플러스 1. 3개. 그래, 안 그래? 아이씨, 이 정도 남산 안 되냐. 3개 맞죠? 얘하고 똑같죠?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부분집합을 한번 모두 구해봐라. 원소가 지금 하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원소가 하나 있을 때는 당연히 뭐겠어? 안 들어왔을 때. 원소가 없을 때. 원소가 몇 개 있을 때? 하나 있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오케이? 원소가 몇 개 있을 때? 하나 있을 때. 몇 개 있을 때? 하나 있을 때. 원소가 몇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1, 3, 2, 3. 두 개 있을 때. 원소가 몇 개 있을 때? 세 개. 세 개 있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모두 몇 개니? 여덟 개가 되겠지. 맞죠? 네. 자, 지금부터 설명 빡세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알겠지? 네. 자, A라는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2의 세제곱이야. 즉 이 3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야.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공식이 왜 나올 수가 있냐 보면, 쌤이 아까 얘기했어. 자, 여기 부분집합에는 1이 뭐 할 수 있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부분집합이 몇 개라고? 정확하게 1이 있는 게 몇 개입니까? 빨리 세봐. 네 개. 네 개 맞아요? 네. 그럼 당연히 없는 것도 몇 개가 되겠어? 네 개야. 즉, 정확하게 반절은 1이 들어가 있고, 반절은 1이 안 들어가 있는 거지. 1만 그러냐? 2도 보세요. 2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네 개. 네 개. 안 들어가 있는 게? 네 개. 네 개. 정확하게 반반. 3도 마찬가지야.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두 가지라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2의 뭐 n제곱. 즉 n이라는 거는 뭐야?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니 얘들아? 8개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럼 진부분집합은? 자, 부분집합은 2의 n제곱이라고 알겠지? 그럼 진부분집합은? 그치, 한 개만 빼면 된다고, 한 개만. 왜? 부분집합 중에서 진부분집합이 될 수 없는 거는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다고. 이 하나밖에 없잖아. 됐니, 안 됐니?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좀 더 이제 레벨업 해볼게. 자, 레벨업. 레벨업이 뭐냐면, 그러면 얘들아, 부분집합 중에서, 잘 들어봐. 부분집합 중에서 1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는 몇 개야? 아니, 여기 개수 해봐. 네 개. 네 개야, 네 개. 1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는 네 개라고 알겠니?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2에, 원래 부분집합이 몇 개야? 세 개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1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잘 생각을 해봐. 1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러한 식이 왜 나왔냐? 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즉 선택권이 있는 거야. 선택권이 있는 애들이 몇 명이란 얘기니? 세 명이란 얘기야.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부분집합 중에서 1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면 1이라는 친구는 뭐가 없어지는 거야?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야. 왜?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조나단은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면 나단이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에 카운트가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선택권이 없는 친구를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선택권 있는 친구들이 두 명이니까 네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되겠어? 자, 1은 반드시 들어가고 2는 반드시 들어가지 않고 몇 개? 여기서 세 봐. 여기서 1은 있어야 되고 2는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 있습니까? 얘 있겠죠. 그 다음에 누구 있겠어? 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지. 자,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카운트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고. 2에 원래 몇 개였어? 세 개. 선택권을 제한받은 원소가 몇 개야? 두 개. 두 개를 뭐 한다고? 뺀다고. 그러면 얘는 2의 1제곱이니까 몇 개? 이렇게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택권 제한받은 게 두 명이잖아. 그러니까 선택권 제한받은 애는 빼야 된다고. 왜? 선택권 있는 애들만 내가 계산하는 거니까. 이해 되겠어? 네. 결론적으로, 자, 정리할게 이제. 어차피 뒤에서 다 배울 거긴 해. A라는 집합이 1, 2, 3 해가지고 N까지 있다. 원소가 몇 개 있니? N개 있지, N개. 그쵸? 몇 개 있다고? N개 있다고. N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N개 있어. 그치? 네. 자, NA는 뭐야? N이지, NN. 왜 대답을 못해? 네. A의 원소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잖아. 네. N개지, N개. 맞죠? 네. A의 부분 집합. 무슨 집합? 부분 집합. 몇 개? 2의 N개. 원소가 N개에 있는데, N개가 제한받은 애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야. 선택권이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2의 N개가 되는 거지. 됐니? 네. 자, A의 진 부분 집합. 2의 n, 여기서 빼기 1이야. 에? 지수 빼는 거 아니야. 에?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뭐, 이래서 이것 중에서 2, 3은 반드시 들어가고 1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즉, 제한받은 애들이 몇 명이야? 세 명. 알겠어? 그러면, 2의 n개에서 2의 n개의 의미가 뭐냐면 두 개씩 선택할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친구들이 n명이란 얘기야. 그런데 제한받은 애들이 몇 명이야? 3명 하나.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당연히 제한받은 애들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네. 오늘 복습 확실하게 하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쌤이 업그레이드 할게. 이제는 뭐냐면 여기서 쌤이 이따가 쭉쭉 읽으면서 그냥 나갈 거야. 자, 짝수가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있는 거, 몇 개 이상 있는 거?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많이 있겠지, 그치? 자, 연습하자. 부분집합 몇 개? 2에 5제곱 얼마? 32개. 맞아요? 2에 그 거듭제곱 2에 10까지 외워와라. 외워와. 2에 7제곱 하면은 7번 곱할 거야? 외워와. 어. 자, 진부분 집합. 30. 자, 2에 5 빼기 1이니까 30 몇 개? 1개. 됐어요? 자. 1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 2에 5 빼기 1. 2에 몇 개? 4승계. 이 얘기는 뭐냐면 자유로운 친구들이 몇 명 있다고? 4명. 그 뜻이란 얘기. 알겠어? 네. 1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1은 자유롭지 못하잖아. 너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2, 3, 4, 5는 자유롭다는 얘기야. 16개.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최종적으로. 파이널. 적어도, 자, 이거. 짝수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짝수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잘 들어. 전체에서. 뭐에서? 전체에서. 부분집합 전체 개수에서 홀수로만 만든 부분집합을 빼면. 다시. 문제가 뭐냐면, 부분집합에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든지 두 개 있든지 있는 거를 몇 개냐? 그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은 몇 개니? 32개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에서 짝수끼리로만 만든 부분집합, 아니 홀수끼리로만 만든 부분집합을 빼면, 홀수끼리로만 만든 부분집합을 빼면 짝수가 하나 있든 두 개든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홀수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2에 몇 개야? 3제곱. 왜? 홀수가 몇 개니까? 3개. 3개니까. 이해됩니까? 8이죠? 네. 답은 20 몇 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네. 꼭 좀 기억합시다. 네. 자, 선생님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자, 봅시다.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입니다. A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우리는 A는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겠다는 얘기지. 알겠지? 네. 집합과 집합 사이는, 자, 집합 A가 집합 B에 속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한다. 원소하고 집합하고 헷갈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문자는 무조건 우리는 뭐다? 집합이다. 소문자는 뭐다? 원소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물론 A 집합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대문자가 원소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뭐가 된다고 얘들아? 무조건 대문자는 집합 기호를, 소문자는 원소 기호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왼쪽에는 누가 온다고? 원소가 온다. 일반적으로. 물론 뭐 이렇게 해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얘들아 수직선을 생각하면 돼. 항상 큰 쪽이 양수야,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이 커, 오른쪽이 커. 항상 그러면 당연히 원소하고 얘하고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를 기본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알겠죠? 왼쪽에는 부분집합이 온다. 이렇게. 알겠지? 큰 게 이쪽, 작은 게 왼쪽. 알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습니다. 똑같아요. 실제 시험도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헷갈리라고. 알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뭐 이렇게 A 집합에 만약에 이렇게 원소가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부분 집합은 원소가 몇 개 있어 지금? 두 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부분 집합은 이런 식으로 공집합, 원소 하나인 거, 원소 두 개인 거 이렇게 몇 개가 올 수 있다고? 네 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개 부분 집합은. 알겠니? 자, 보기 3번입니다. 집합일 때 다음 중 옳지 뭐한 거 고르라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옳지 않은 거. 자, 얘는 누굽니까? 공집합이야. 이럴 때는 공집합이야, 알겠지? 네. 공집합은 S라는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자, 2번은? 여기에서의 얘는 얘를 말한 거겠지? 네. 그러면 얘는 S의 원소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이거 맞습니까? 네. 여기 있잖아, 여기. 그치? 네. 얘들아, 원소기호 나올 때는 이 좌측에 있는 이 친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만 체크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얘는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여기 있으니까 맞죠. 얘는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죠. 왜? 1, 2라는 게 세트로 여기 있진 않잖아. 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이렇게 돼야. 그치? 네. 자, 집합이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되는 경우. 자, 집합이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어떤 집합 안에 이렇게 집합 모양이 들어왔잖아. 얘는 너 집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냥. 광주고 교복을 입었다고 다 광주고생이 아니잖아. 어? 에버랜드 가서 광주고 교복 입었다고 다 네 친구라고 뒤통수 때리면 돼, 안 돼. 안 돼. 10년 전에 졸업한 사람이 교복 입고 왔을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 들어온 이상 나는 너를 뭘로 취급 안 할 거야? 집합으로 취급 안 할 거야. 그냥 원소로만 나는 너를 볼 거야. 알겠지? 네. 여기에서의 원소는 당연히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다. 얘는 원소가 아니란 얘기지. 없잖아. 이는 없잖아, 여기에. 이해돼? 네. 부분 집합을 모두 나열하면 원소가 하나인 거. 원소가 0개인 거. 미안. 원소가 하나인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네. 원소가 몇 개인 거? 두 개. 두 개인 거. 이렇게. 원소가 세 개인 거. 이렇게. 마찬가지. 얘도 원소가 지금 몇 개? 세 개 있지? 네. 세 개 있으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답이 되는 거야? 여덟 개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이 이거를 소화해야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된 개념을 쌤이 설명할 수가 있어. 알겠니? 네. 자, 익힌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자, A집합이 이랬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 원소기호가 나오면 이 모양이 여기 있냐를만 보면 된다고. 알겠어? 네.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띵동. 아, 공집합이라는 거는 무조건 넣으면 된다. 띵동. 오케이? 네. 자, 0, 2는 이건 부분집합 기호잖아. 그치? 네. 그러면 0과 2가 여기 있나 보면 된다고. 알겠지? 네. 0이라는 친구하고 2라는 친구가 원소로 있냐, 그 얘기야. 왜? 원소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져다가 만든 게 부분집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얘는, 어? 별은 원소인데 얘는 이렇게 집합기 쉬웠지? 네. 그러면 당연히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지? 맞잖아? 네. 원소기호가 오려면 누구만 와야 돼? 그냥 별만 와야 돼, 별만. 네. 됐습니까? 네. 얘가 옳지 않네요. 그쵸? 이 친구도 오려면 뭐가 원소기호이기 때문에 얘가 와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쉬웠기 때문에 얘는 뭐가 와야 돼? 부분집합기호가 와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헷갈리죠? 네. 헷갈려요. 헷갈리는 거를 가만히 놔두고 넘어가는 거는 공부 안 하겠다 뭐 이거죠, 그냥. 그쵸? 오늘 하루 놀고 내일에 점수를 망치겠다. 자, 내일이 없는 사람이죠? 거의 하루살이 같은 사람이에요. 왜 살면 안 돼? 알겠지?
방학 때 진짜 어떻게 하냐 따라가지고 차이가 확 날 거야. 이제 니네 네 명이. 하람이가 혼자 우뚝 설 수도 있고 네 명이 같이 우뚝 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뭐 한두 명만 우뚝 설 수도 있고 그건 장담할 수 없어. 지금 뭐 엇비슷한데 이번 여름방 어떻게 지내 따라서 확 달라질 거야. 모든 책임은 니네 스스로 가져. 자, 두 집합 AB가 있습니다. 네. 옳지 뭐한 거 고르란 얘기야? 아는 거 고르란 얘기지? 자, 이게 지금 부분집합 기호잖아, 얘들아. 네. 부분집합 기호면 얘가 원소로 있냐, 그것만 보면 된다고. 원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러면 너는 참이 되겠지. 맞지? 네. 자, 얘가 부분집합 기호면 얘하고 얘가 원소로 있나를 보라고. 네. 부분집합 기호면 얘들아, 집합 안에 있는 이 친구들이 있나를 보는 거고, 원소 기호면은 이거 자체가 집합 안에 있나 보란 얘기지. 부분집합 기호면 얘네를 뺀 얘네들이 원소에 있나 보면 되는 거고, 원소 기호면 이거 자체가 원소에 안에 있냐를 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부분집합 기호니까 너하고 너가 원소에 있냐 그 얘기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이렇게 오케이 띵동. 자, 원소가 아니래. 그럼 3하고 5가 원소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3, 5가 원소로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나도 잘못했지. 2, 3, 4, 2, 3, 4, 2, 3, 4. B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어, 너는 띵동. A는 자, 소수인 자연수. 소수인 자연수는 A에는 2, 3, 5를 모두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까? 포함해요. 포함하죠. 그래도 참인 답이 되겠지. 답은 몇 번이 답이 됩니까? 3번.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재밌는 문제 나왔습니다. 마플 개념 익히면 2번 문제네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래. 이게 바로 뭐란 얘기야? A와 B가 같다. 이 말이라고. 알겠지? 어, 이 말을 정리해보면 A와 B가 뭐하다? 같다. 이 말이라고. 알겠어? 네. 그럼 잘 보세요. A에 있는 원소가 B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A는 누가 있습니까? 1, 2. 얘가 있고 얘는 4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누구하고 누구를? 네, 이제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어? 아, 네. 무조건 얘가 돼야 되겠지. 안 되면 게임 오버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A제곱 플러스 3A가 4니까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네. 가능합니까? 그럼 A는 뭐가 가능하죠? 얘는 2라고 4잖아. 그래 안 그래? 네. 2라고 4인데 두 분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연습하라고. 인수분해 물론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쌤 정도 수준으로 오도록 연습하고 하라고. 알겠어? 됐어? 네. 자, 얘가 이렇게 되겠지? 네. A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A집합은 무조건 1, 2, 4가 되니까 A집합은 문제가 될 게 있어 없어? 없어. 누구만 확인하면 돼? B집합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아, A가 1일 때 너일 때 B집합을 한번 확인해 볼게 내가. 알겠어? 그럼 자, 4에다가 1 더하니까 뭐가 되겠니? 2가 될 것이고 1 더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2, 4. 1, 2, 4.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오케이. 띵동 넣으면 된다는 얘기네. 자, 너 일단 뭐 확인해 볼게. 내가 B집합. 그러면은 얘는 4에다가 마사 집어넣으니까 얼마니? 마삼. 벌써 돼, 안 돼? 안 되네. 탈락. 이 되겠어? 네. 결론적으로 상수 A값은 바로 뭐가 답이 되는 거니? 1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런 문제는 시험에 만나요. 중간고사 시험지에서 만나요, 친구. 알겠어요? 네. 자, 잘 풀어보세요. 변형문제도 뭐 똑같은 문제 풀어보세요. A, B가 이렇게 뭐 할 때 같을 때라고 했잖아. 그치? 네. 어, 풀어보시면 돼. 자, 그러면. 자, 넘버 3. 부분집합의 개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다 설명했어. 이미 다 설명했어. 확인사살만 할 거야. 자, 집합 A가 이렇게 원소가 몇 개 있다는 얘기니? N... N개 있다는 얘기죠. 왜 A1, 2, 3 해가지고 N까지 있으면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랬을 때 AN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라고?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자고? 이의 N개라는 거는 자유로운 애가 N개 있구나 이 말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우리는 알겠니? 됐어? 네. 어. 자유로운 친구. 이가 의미하는 게 뭐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선택권 두 가지를 말하는 거라고 이게 이가. 알겠어? 그런 친구들이 아무 제약이 없으니까는 몇 개 있단 얘기야? N개 있단 얘기야. N개. 됐어? 어. 그 뜻이야 얘는. 2의 N개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가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 자유로움. 자유로움이 뭐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말이라고. 여기 있는 N은 뭐야? 아, 자유로운 애들의 뭐라고? 개수 이 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집합이 잘 들어봐.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어. 8까지. 알겠니? 2와 4는 들어가지 않고 1은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 라고 물어본다고. 2하고 4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부분집합에 1은 반드시 뭐에 들어가야 되고. 알겠어? 그러면 2에 몇 개에서 8개에서 그렇지 지정된 게 몇 개냐고. 3개. 이렇게 하면 2에 몇 개? 5개. 32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몇 개야? 8개. 지정된 게 몇 개야? 3개. 어, 그러니까 그냥 30 이렇게 하면 똑같다는 얘기야. 자유로운 애들의 개수. 자유로운 애들의 개수. 오케이? 됐어? 네. 확실히 됐어? 진부분 집합 뭐만 하라고? 한 개만 빼줘라.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리고 마플에서는 선생님이 설명한 게 그대로 여기 다 있는 거야.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들은 다 설명했어. 이런 식으로 A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대해서 B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C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C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C가 안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뭔 소린지 알겠지? A가 들어가고 B가 안 들어가고 C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들을 안들 안들 이렇게 안들 들들 이렇게 안들 들 안들 한 개만 들어간 거지. 이렇게도 한 개만 들어간 거예요. 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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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집합 이렇게. 그러니까 A가 선택 몇 개? 두 개에 대해서 B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두 개. C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여덟 개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원소 1부터 N개일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한 개일 때 2의 1제곱, 두 개일 때 2의 2제곱, N개일 때 2의 N제곱. 자, 빨리 합시다. 부분집합 개수 몇 개? 2의 몇 개? 5승 몇 개? 32개. 진부분집합? 32개. 보기 2번. A 잘 들어. A의 부분집합을 몇 개라고 하자? 진부집합 몇 개라고 하자? 합쳐서 몇 개다? 15개다. 그러면 자 A는 뭡니까? B 더하기 1. 맞아 안 맞아? 네. 부분집합 개수는 진부분집합보다 한 개가 더 많은 거야. 알겠지? 네. 또는 B는 뭐가 되는 거니? A 빼기 이렇게 되겠지. 네.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에서 한 개 뺀 거.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A 더하기 B는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얘를 집어넣어보면 A 더하기 B 대신에 A 빼기 1, 16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럼 A는 15 이렇게. 그치? 네. 그럼 2A가 16이니까 A는 뭐가 되겠어? 8. 부분집합이 몇 개? 8개. 8개는 2의 몇 제곱? 3제곱. A 원소 개수 몇 개? 3. 이렇게 풀어내버리는 거야 이제. 재밌죠? 네. 네? 특정한 원소 선생님 이거 다 얘기했어. 자,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A가 A1, 2, 3에서 N까지에 대하여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얘들아,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다는 거는 뭐야? 너 무조건 들어와. 또는 너 들어오지 마.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는 그 특정한 원소에 뭐를 제한시켜 버리는 거야? 선택권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야. 왜? 그 친구는 무조건 들어오든지 무조건 들어오지 않든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아야
두 가지 어떤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 그치? 걔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집합 A의 특정 원소 알게를 반드시 포함하겠다. 알게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N에서 R을 뺀 것만 자유롭게 주겠다 이 얘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전체 N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친구 누구? 알게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뺀 거에 대해서만 이가 뭐라고? 자유. 그렇게 해석하시라고. 되겠니? 포함하지 않는다. K계를 포함하지 않는데 K계를 뭐 하는 거야? 제한시킨 거지. 너 들어오지 마. 이 얘기 아니야. 그러면 N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K계를 뺀 거에 대해서 자유를 주겠다. 이 얘기라고. R계는 포함하고 K계는 포함하지 않는데 결론은 알게도, K계도 너네 둘다 자유 주지 않을 거야.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N계에서 알게 빼고 K계 뺀 거에 대해서만 자유를 주겠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해석만 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까지는 다 마무리했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주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한테는 싹 설명을 다 해줄 거야. 적어도 문제, 적어도, 적어도. 적어도는 여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시 하나로 딱 기억하라고. 예시 하나로. 1, 2, 3, 4, 5야. 홀수가 적어도 1개 이상. 아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야. 홀수가 적어도 1개 이상. 그러면 일단 전체에서 몇 개에서?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야. 뭐를? 홀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되니까 홀수가 아닌 짝수로만 만든 부분집합을 빼면, 오케이? 짝수로만 만든 부분집합을 빼면 그 나머지는 홀수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짝수는 몇 개니? 두 개잖아. 그러니까 2의 제곱. 28개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걸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 마지막 번은. 5에다가 2를 빼면 그럼 아니라니까? 원소 개념이 아니, 원소 끼리가 아니잖아. 그 원소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 개념이 아니라고. 그거는 얘네들. 원소에서 뺀다는 거에 의미를 생각하라고. 공식을 외우지 말고. 원소에서 빼는 게 뭐야? 너는 들어오지 마, 무조건. 너는 무조건 들어와. 이 얘기잖아. 문제 여기 봐봐. 홀수가 적어도 하나라는 건 어떤 특정한 애를 들어오거나 들어오지 말라고 한게 아니잖아. 어떤 특색을 그냥 갖춘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 특색을 갖추지 못한 애들만 빼버리란 얘기지, 그냥. 홀수가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짝수로만 만든 부분집합만 빼버리면 홀수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있지 않겠냐, 그 말이야, 선생님 말은.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하고는. 특정한 누군가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너! 딱 찍어서 너 오지 마! 그 얘기라고. 너 오지 마! 너는 무조건 와! 그 얘기라고. 근데 여기는 뭐야? 홀수가 적어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이라고. 딱 찍어서 너를 오지 마! 너 와! 그 얘기 아니라니까? 생각을 해봐. 홀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는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로만 되어 있는 부분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짝수로만 되어 있는 부분집합을 빼면 나머지 부분집합에는 홀수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들어가 있지 않겠냐, 그 말이야. 선생님,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라고. 계속 되네요, 뭐라고. 이해될 때까지. 이해가 돼야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잘못된 방법이야, 수학 공부는. 개념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해한 개념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풀리는지를 내가 뭐 하는 거야? 테스트하는 거야. 자, 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보기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집합 A가 이렇게 1, 2, 3, 4, 5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네요.
얘를 포함한다. 얘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니? 반드시 1, 2는 있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과 2 너는 선택권이 없어. 그 얘기라고. 그러면 2의 원래는 전체 빼기 2건데 2에 여기는 누가 올라오는 거야? 선택권이 있는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라고. 선택권 니네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몇 개? 3개.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원래는 당연히 뭐야? 전체에서 선택권이 없는 친구들 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선택권이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2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선택권이야. 선택권. 선택권이 몇 명 가지고 있어? 그 얘기라고. 알겠어요? 포함하지 않는다. 부분적 1을 포함하지 않는다. 니네는 무조건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선택권 없다는 얘기잖아. 2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1, 3은 포함. 너는 포함하지 않아. 1, 3. 니네 안 돼. 너도 무조건 선택권이 없다는 얘기야. 포함이 되든 포함이 되지 않든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선택권 이야기야. 맞죠? 선택권 있는 친구 몇 명 있니? 그러면 두 명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파람 이해돼 안 돼? 네. 오케이. 자 여기 봐. 이거의 부분집합이 몇 개라고? 16개. 얘는 뭐가 되겠어? 4가 되겠지. 네. 2의 거듭제곱 반드시 외워와 10승까지. 알겠어? 네. 외워와의? 네. 선생님 외우라고 하는 게 있다고. 여기가 만약에 16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니네는 그럼 또 다 따져야 된다고. 258은 2의 몇 제곱이야? 8제곱이야. 그럼 8개가 끝나는 거야 그냥. 쉽게 쉽게 가려면 어느 정도의 밑밥은 깔아놔야 돼. 알았어? 네. N개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3명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았대. 네. 선택권을 주지 않고 구했던 게 얘래. 네. 그러면 얘는 2의 몇 제곱? 다섯 제곱. 2의 몇 제곱? 다섯 제곱. 즉 선택권이 있는 애가 다섯 명. 네. 선택권이 없는 애가 몇 명? 세 명. 그럼 몇 명? 네. 여덟 명. 아 이런 문제야. 이해되니? 어. 선택권이 있는 애 다섯 명. 그래 안 그래? 선택권이 없는 애 몇 명? 세 명. 그럼 총 전체 몇 명이냐 그 얘기잖아. 네. 5 더하기 3 몇 명이에요? 아, 초등학교 2학년 문제라고. 그냥 내용만 달라진 것 뿐인 거지. 알겠어? 네. 64. 2, 6제곱이라고. 알겠어? 네. 선택권 있는 애들 몇 명? 2명. 6명. 몇 명? 6명. 6명. 선택권이 이제 있거나 없고, 선택권 없는 애들 몇 명? 3명. 3명. 6 더하기 3 얼마예요? 9. 이런 문제라고. 나 이 좋아해. 신났어요? 좋아, 좋아. 자, 익힌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A가 이렇게 돼 있죠. N개입니다. 몇 개? N개. 1, 2를 반드시 포함을 했어? 60 몇 개가 됐어? 64개라는 거는 2 6제곱이라고 몇 개라고? 6제곱. 6제곱. 그러면 6개가 뭐라는 얘기야? 자유로운 애라는 얘기야. 그치? 자유롭지 않은 애가 몇 명 있어? 2 명. 돼요? 그래서 당연히 N은 모두 뭐가 답이 돼야 돼? 그냥 이 정도 수준의 문제야. 되겠니? 네. 적어도 한 개 뭐의 배수? 3의 배수. 원소로 갖는 거의 개수 구하라 그랬지? 자, 뭐가 나왔습니까? 적어도가 나왔죠. 적어도는 어떻게 하라고? 일단은 전체에서. 전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2개가 되겠지? 32개 바로 이렇게 32개 쓰시고 마이너스. 3의 배수를 가져야 되니까 생각을 해봐. 3의 배수를 가져야 돼. 그럼 3의 배수가 없는 애들, 없는 애들은 누구냐? 3의 배수가 아닌 애들로만 부분집합을 만든 거야. 그냥 3의 배수 아닌 게 누구야? 2, 4 이렇게 되겠지. 얘로 만든 부분집합은 당연히 몇 개가 되겠어? 4개. 4개겠지. 2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3의 배수가 없다고.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3의 배수가 없는 친구들은 빼야 될 거 아니야. 되겠어요? 답은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부분 집합 중에서 2의 5제곱이니까 30몇 개? 2개에서 홀수가 1개 이상, 이 1개 이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 적어도라는 말. 맞죠? 네. 하나 이상, 적어도 1개 이상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홀수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짝수로만 된 것들을 뭐하라고? 빼라고. 몇 개? 4개. 이렇게. 참 쉽죠? 네. 자, 다음 2번 문제 잘 보세요. 이 문제 A 집합의 원소가 1, 2, 3이야, 그치? 네. B가 1, 2, 3, 4, 5, 6이야, 그치? 네. 그런데 X라는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는데 얘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가져.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A 거는 반, 드, 시 있어야 되는 거지. 다시 X라는 친구가 A를 부분집합으로 갖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A에 있는 1, 2, 3은 X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런 X가 B의 뭐야?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이런 문제야. 부분집합을 구해. 알겠어? 네. 그런데 1, 2, 3을 뭐하게?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야? 이 말이라고. 뭐의 부분집합을 구해? B의 부분집합을 구해. 그런데 1, 2, 3은 반드시 뭐하라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 아니야. 그러면 2에 여섯 개에서 선택권의 음치고 몇 명? 세 개. 세 명. 답은? 이렇게 하면 끝나겠네요. 해석이 되시겠습니까? X라는 친구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부분집합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A에 있는 원소가 반, 드, 시, X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은 작은 집합의 원소가 큰 집합에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의미죠.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잖아. A가 1, 2, 3이야. B가 4, 5, 6이야.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는 아, 얘가 X여도 되고. 맞잖아. A 부분집합이고 B의 부분집합이니까. 네. 여기다가 이렇게 6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런 얘기잖아. 여기서 5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런 얘기하잖아. 네. 이런 X가 몇 개냐,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애들이니까 얘네들을 빼고 여기 있는 4, 5, 6은 뭐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겠죠. 즉 선택권이 있죠. 선택권이 있는 친구들이 몇 명? 3명. 그래서 이렇게가 답이 된다 이런 말이라고. 자, 영상을 좀 더 돌려보세요. 이해가 확실히 있을 때까지 갑시다. 변형문제 20번이네요 두 집합 A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돼 있어. 1부터 9까지 이렇게 몇 개입니까? 다섯 개네요. 그쵸? 자, B는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10까지 10개가 되겠죠. 자, C는 B, C는 뭐냐면 X는 B의 원소이고 A의 원소는 뭐라고? 아니란 얘기야. 그럼 이게 뭔 소리지? X의 원소는 아니라는 거는 이만큼은 무조건 들어오지 말라 이 얘기잖아. 나머지 즉 홀수는 자 C는 그 결국에는 뭐냐면 C는 홀수 X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물론 짝수가 2, 4가 다 있을지 아니면 2, 4, 6, 8, 10 중에 한두 개만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지. 그래 안 그래?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C라는 거는
이거에 이거이고 X는 자 X를 원소로 갔는데 일단은 B의 원소이지만 A 원소는 아닌 거니까 짝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네. 나는 B의 원소는 돼야 돼 무조건. 그치? 자 C 다시 B의 원소 B 거를 가지고 올 거지만 그 중에 X 거는 빼겠다 그 얘기잖아. 1부터 10까지 중에서 X 거 홀수를 빼니까 짝수만 남겠죠. 네. C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2, 4, 6, 8, 1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집합 X 개수지. 그럼 X라는 거는 뭐야? 어, C를 부분 집합으로 갔네? 아, 니네들은 뭐라고? 반드시 X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C가 X의 부분 집합이란 얘기는 2, 4, 6, 8, 10, 니네 다섯 개는 X에 어떻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다른 의미는 뭐라고? 선택권이 없다 그 뜻이라고. 그러면서 X는 뭐해?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지. 그쵸? 그럼 B의 부분집합 모두 몇 개입니까? 선택권이 있는 게 원래 10개지. 그 중에 선택권 5개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2에 10-5 해가지고 2에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네. 답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계속 좀 풀어보시고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부분집합의 활용. 자 오랜만에 본다. 복소수 나왔죠 그쵸? 자 A집합이라는 거는 누구를? N을 원소로 가지겠다는 얘기야 그치? 네. 자, 이거의 n제곱이 뭐가 되는? 1. 1이 되는. 40 이하의 뭐라고? 그러면 얘는 언제 얘가 되냐 그 얘기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마이너스죠. 누구죠? 마이너스 i입니까? 플러스 i입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죠. 돼요? 네. 자, 이거야, 이거, 이거. 결론적으로 이거 전체는 뭐냐면 그냥 마이너스 뭐라고? i라고. 물론 이게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계산하면 돼요. 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뭐냐 이 얘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기다가 뭐 곱하는 거니 얘들아? 1 마이너스 i. 1마 i 곱하는 거죠? 제곱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네.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i. 얘는 뭐가 돼? 얘는? 없어지고, 그치? 네.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돼? 2i니까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i가 되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i다 이런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1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저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1 되려면 n은 당연히 1은 안 되겠지. 네. 2 되겠어 안 되겠어? 네. 2 됩니까? 안 돼요. 이 해봤자 i의 제곱밖에 안 되잖아. 네.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아, 즉, n은 뭐가라고 볼 수 있어요? 4의? 배수. 배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지? 네. 결론적으로 a집합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되겠어? 뭐, 4, 8, 12,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40 이렇게 되겠지. 즉, na는 몇 개가 됩니까? 10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갑시다. 이거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알겠지? X의 원소 중 가장 작은 거는 뭐라고? 아 가장 작은 게 16이라는 거는 누구는 들어오지 않은 거야? 일단은 4, 8, 12는 3개는 반드시 들어오지 않은 거지. 그치? 얘네는 반드시 들어오지 않아야 돼.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 가장 작은 게 16이 되려면 16은 반드시 들어와야 되죠. 16이 최소 가장 작은 수가 되려면 16보다 작은 4, 8, 12는 반드시 안 들어오고
10, 이거를 놓쳐, 이걸, 너희들 이걸, 이거를. 16은 반드시 뭐 하고?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왜? 16이 반드시 들어오지 않으면 16이 안 들어오고 32가 최소가 될 수도 있잖아. 이해되겠지? 가장 큰 수가 32란 얘기는 마찬가지로 32는 반드시 뭐하고 들어오고 36, 40은 반드시 들어오지 이해 몇 개에서 10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개? 7개를 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재밌겠죠? 네.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틀리냐? 얘하고 얘 때문에 문제를 틀려. 가장 작은 게 16이다라는 거 보고 아 니네는 무조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 생각해. 누구나 다 생각해. 근데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라고. 16이 최소값이라는 거는 16보다 작은 친구는 안 들어와야 되지만 16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야 걔가 최소일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가장 큰 수가 32란 얘기는 가장 큰 수가 32가 돼야 되니까 32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36하고 40은 반드시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변형 문제 하나 선생님 또 풀어볼게요. 23번 문제, 아니 맞나? 23번. 자, 재밌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X는 10 이하의 뭐라고 얘들아? 자연수. 당연히 1부터 어디까지? 10. 10까지 10개가 되겠지, 그치? 자, 이것에 대해서 X의 부분 집합 중 N을 뭘로 하는? 최소로 갖는 모든 집합의 개수를 이렇게라고 했지? 네. 그럼 F5는 뭘까, F5는? 5가 뭐가 된다고? 최소. N을 뭘로 갖는? 최소로 갖는. 오케이? 네. 쉽게 말하면 5가 최소란 얘기지? 이 얘기는 뭐야, 그러면? 1, 2, 3, 4는 반드시 들어오지 않고 5는 반드시 들어오고 이 얘기지. 그러면 내가 선택권이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나머지 5명이 되겠죠. 6, 7, 8, 9, 10이 되겠지. 이해돼? 결론적으로 F5는 자 F5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의 5제곱 32가 되겠지. 되니? 네. F6은 1부터 5까지는 반드시 들어오지 않고 6은 반드시 뭐하고? 네. 들어오고 그러면 선택권 있는 친구들 몇 명입니까? 4명 이렇게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 F7, F8, F9 해보면은 뭐 같은 분위기가 알겠죠? 네. 얘는 뭐가 되겠어? 8, 4.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다 더해보시면 답은 60이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정도 수준이면은 여러분 시험에 나오잖아. 시험에 나와도 거의 맞추는 친구들이 한 10%밖에 안 되는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쉬워, 문제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문제죠. 알겠습니까? 네. 마플 교과서가 결코 쉽지 않아요. 마플 교과서 소화하잖아. 무조건 100점 맞습니다. 장담합니다, 선생님이. 알겠지? 자, 여기 이제 마플 보충해 보면은 역집합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역집합. 역집합. 약간 뭐, 느낌상으로는 멱살 잡고 뭔가 끌어가는 느낌인데. 자, 뭐냐? 여기 보세요. 역집합, 뭐라고 되어 있냐? 뭐를? 부분 집합을 뭘로? 원소로 갖는 집합이 역집합이래. 무슨 말이 있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정의.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A의 역집합이라고 하자란 얘기야. 뭔 소리죠? 자, 볼게요. 자,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A의 역집합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X를 원소로 갖는데 그 X가 누구냐? A의 무슨 집합이야? 부분 집합이야.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예. 에이가 이렇게라고 하면 PA는 뭐냐면 일단 이거의 부분 집합이 뭐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이해됐어, 안 됐어? 그렇지?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PA는 뭐냐면 A의 부분 집합을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바로 A의 몇 집합이란 얘기야. A의 자, 몇 집합 A는 뭐냐? VCF죠? 몇 집합 A는 누구냐? A의 뭐를? 부분 집합을 뭘로 갖는다고? 원소로 갖는 집합이 바로 몇 집합 A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했잖아. A가 아까 했잖아. 1, 2야. 그러면 이거의 부분 집합은 뭐냐고? 공집합. 1, 2. 이거잖아. 그러면 몇 집합 PA는 뭐냐면 얘네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이게 바로 몇 집합이다 이 얘기라고. 자, 몇 집합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집합의 성질, 집합의 A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정의할 때 이 정의를 좀 기억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게 몇 집합이야 이게. 이게 몇 집합. 몇 집합. NA가 MG면 NA가 뭐야 NA가? A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라면? MG라면. 알겠니? PA의 원소의 개수, PA는 뭐라고? A의 몇 집합이라고? 몇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라고? 몇 집합은 뭐가 원소야? A의 부분 집합이 원소야. 몇 집합은 뭐가 원소야? A의 부분 집합이 원소라고. A의 부분 집합이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원소 개수가 MG니까 원소가 MG일 때 부분 집합은 몇 개입니까? 2의 MG가 되겠죠. 이게 부분 집합의 개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A의 뭐? 부분 집합의 개수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몇 집합의 뭐가 되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A가 만약에 1, 2, 3이야. 그러면 PA의 N이 뭐냐? 이 얘기라고. 이 얘기. 알겠어? A가 이렇게 됐어. A의 몇 집합의 원소는 몇 개냐? 이 얘기라고. 몇 집합은 정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몇 집합의 원소가 뭐라고? A의 부분 집합이라고. 몇 집합이 원소가 뭐라고? A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러면은 몇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뭘 물어보는 거야? A의 부분 집합이 몇 개냐 물어본 거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2의 몇 개? 3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이 얘기야. 어려운 얘기 아니고 지금. 됐습니까? 당연히 공집합은 몇 집합의 원소죠. 왜? 부분 집합은 원소로 가지니까. 맞죠? 또 공집합은 몇 집합에 이럴 때는 얘는 뭐야? 공집합이 아닌 거야. 공집합 모양을 한 원소인 거지. 그치? 얘는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몇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죠. A는 뭐야? A는 본인 자신이잖아. 맞죠? 걔는 당연히 이거의 원소 맞아 안 맞아? 맞겠지.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갔는데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부분 집합도 있으니까. 이거는 자, A 집합을 뭘로 하는 거야? 집합기로 씌웠다는 거는 얘가 이제 원소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원소에다가 집합기로 씌웠으니까 몇 집합 입장에서는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몇 집합이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있겠지. 원소고 y가 몇 집합의 원소면 x, y 얘네들은 그럼 a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어떤 특정한 애를 말하는 거겠지. a가 1, 2, 3이면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 뭐 1, 2도 있을 것이고
뭐 3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얘를 우리가 뭐 X라고 볼수 있고 얘를 Y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를 더한 것도 1, 2, 3이잖아. 얘네 둘이 아무리 더해봤자 어차피 X 원소들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다 더해봤자 X 원소 안에서밖에 안 이루어지겠지. 사실 이건 이제 합집학교를 아직 안 배워가지고 그런데 교집학교도 아직 안 배웠고 얘는 그냥 일단 잠깐 스킵하세요. 알겠죠? 어쨌든 더하는 것도 그냥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오는 게 합집합이고 공통 부분만 가지고 오는 게 이제 교집합이거든?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보충 설명. 몇 집합의 성질에 의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 때 A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2m개지.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라는 집합 A의 몇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m개이다. 맞죠? 그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므로 임의의 몇 집합이는 원소인 동시에 부분 집합이 된다. 얘도 되고 얘도 된다. 이 앞에서 했죠? 집합 A는 몇 집합의 원소이므로 원소가 된다. 이런 얘기지. A를 원소로 하는 부분 집합, 이거는 이거의 부분 집합이다. 여기까지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야. 정지한 것뿐이야. 얘는 뭐 일단 잠깐 놔두세요. 그냥. 안 배웠으니까. 자, 이거 봅시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됐어.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 A 집합이 원소, NA가 뭐야, NA가. NA 몇 개니? 세 개야, 세 개. 그러면, PA는 X를 원소로 하는데, 그 X가 뭐냐? A의 뭐라고, 얘들아? 부분집합이라고. 이게 몇 집합의 정의라고. 알겠어? 이게 몇 집합의 정의야, 정의.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원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거의 부분 집합을 먼저 구하시는 거야. 알겠지? 이거의 부분 집합. 그러면, 자, 이거의 부분 집합이 뭐가 있니? 공집합이 있고, 뭐가 있어? 자, 1이 있고, 또 뭐가 있어? 2가 있고, 또 뭐가 있어? 1, 2 있고, 그래, 안 그래? 아니, 얘, 이거지, 이거, 이렇게. 그쵸? 부분 집합이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1, 2. 1, 2 있고, 그 다음에 1하고 1, 2 이렇게 있고,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니? 2하고 1, 2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1, 2하고 1, 2 이렇게 있겠지? 원소 없는 거, 원소 하나짜리들, 원소 두 개짜리들, 원소 세 개짜리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갖는 게 바로 뭐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됐죠? P집합은 지금 얘야, 얘.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게 P이니까. 되겠어요? 되겠어요? 자, 얘는 원소냐? 이런 모양이 있나 보란 얘기. 여기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너는 잠이지, 참. 됐어요? 옳지 않은 거는 모르는 거네요. 너는 그러니까 참이란 얘기야. 이것은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 되려면 이러한 원소에다가 원소가 있어야 되겠지. 부분집합은 항상 집합 뺀 얘네들이 원소로 있어야 되지. 원소로 있어 없어? 없잖아. 또 다. 맞아요? 공집합은 원소냐? 맞죠. 맞죠. 그쵸? A라는 거는 얘가 A잖아 지금 원소 맞죠? 얘가 부분집합이 되려면 원소에다가 집합교를 해줘야만이 뭐가 되는 거야? 부분집합교가 돼서 성립할 수가 있겠지. 부분집합에다 부분집합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집합교를 뗀 여기 안에가 원소로서 존재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원소기호가 나오면 이거 자체가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모아면 되는 거고, 보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자, 이거 봅시다.
자, NA는 뭡니까? NA는 세 개가 되겠지. 그럼 몇 집합? 자, N, P, A는 뭡니까? 여덟 개가 되겠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네. 이거는 뭐야? P, A의 P, A지. 네, 네. 몇 집합의 뭐야? 몇 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는 2의 여덟 제곱이 되겠지. 네. 원소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소 개수가. 맞아, 안 맞아?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256이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